할렐루야. 여러분,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 들어보셨죠? 아, 이분은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던 참 푸른 눈의 눈동자를 가지신 선교사이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버먼트주 미들베리 대학교 총장이었던 아버지 칼빈 헐버트와 어머니 메리 우드로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든지 푸기와 영화 또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안락함과 부귀 영화를 뒤로하고 가난한 조선 땅, 미신과 우상으로 찌들어져 있는 가난한 땅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차 태평양 바다를 건너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물론 그가 기독교 선교사로 왔으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그는 기독교의 복음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향한 뜨거운 인간애와 애국심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래서 1907년 만국 박람회 때 고종 황제의 특사로 해외 밀사로 파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아픔과 그리고 고난의 역사를 씻어주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였죠. 더 나아가 그는 세계 지리와 문화를 담은 3인 필지를 한글로 기록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3인 필지를 한문으로 쓰지 왜 한글로 쓰느냐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한글로 썼습니다. 그만큼 그는 우리나라를 사랑했고 우리 민족을 사랑했으며 우리 언어를 사랑했습니다. 저도 3인 필지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도 우리나라 지도를 컬러로 인쇄하는 걸 1909년 판인데요. 야, 서구 구라파와 미주 대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도를 칼라판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때 인쇄를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원더풀하고 어메이징합니다, 여러분. 이런 책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조선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앞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희망을 품고 이 지구촌에서 미래를 펼쳐나갈 것인가 이런 꿈과 의지를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조그마한 나라 안에 갇혀있는 우리 민족에게 헐버트 선교사님은 3인 필지를 통하여 새로운 안경을 쓰게 하시고 여러분 문맹에서 깨어나 이제 점차 시대의 흐름을 알고 시대의 어떤 예보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장에 막 불붙고 활화산처럼 점화가 되었을 때 여러분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인류의 뜨거운 조선민족을 향한 인간애를 발휘하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으며 정말 그분의 선교의 보폭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문화 선교 차원에서 뭐 대중 인류 역사 선교 차원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쩌다가 마포에 갈 때가 있으면 양화진 선교사의 묘지를 방문합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어서도 임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눈시울을 적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은 헐버트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비를 보면은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제가 헐버트의 묘지 앞에서 총회 임원들에게 헐버트가 이렇게 우리보다도 우리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설명을 제가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런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식인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인류의 인간애를 할 수 있는 심장에 심지에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조선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어두운 역사를 다 품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민족의 그 얼룩진 상처를 보듬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는 누구보다도 전략적이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과 전략적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민족을 사랑했을 때 고종 황제가 누구보다도 헐버트를 의존했고 그리고 여러 지식인들이 아 정말 기독교는 이래서 우리가 매료가 될 만하고 우리가 교회를 당할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스토리를 만들어 주는가? 우리에게 정말 이 유혹거리 또 덫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오늘 여러분 고종 황제가 감동을 받고 정말 누구에게도 내리지 않는 그 뭐예요? 헐버트에게 내린 그 이 필사 그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고종 황제가 헐버트를 사랑하고 의존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사이에도 정말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헐버트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심장에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워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헐버트 같은 사람과 가까이 합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근접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요? 지혜자가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최고의 지혜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서 하루 만에 소 천 마리를 들이면서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봐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는 지혜입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고 제가 출입하기에 천문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와 영광과 장소를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열왕기상 3장 10절로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받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 되어지는 일을 한번 탐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움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 악행 때문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요. 이게 무슨 관계 아닙니까? 자, 7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한마디로 뭐냐? 자기가 너무 모나는 삶을 살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자는 너무 모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예. 자, 언뜻 보면 이게 좀 모순이 되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전도서에서 언제는 의를 강조하고 지혜를 강조하더니 왜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우리를 생각해서 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게 지나치라는 말은
악을 무절제하게 행하지 말고 돌이킬 것을 권고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삶을 살고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우리가 참머리 굴리는 사람 보세요. 자기 장깨에 넘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주변에 보세요. 참머리 굴리는 사람은 장깨로, 자기 장깨로 망해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균형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균형감을 가지라고 솔로몬이 여러분 권면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7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의도 두 종류가 있고 그리고 지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의요, 하나는 내가 만드는 의입니다. 또 지혜도 저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아래로부터 나오는,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성읍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는 결코 자기를 과시하거나 남을 죽이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고 성읍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지혜는 성읍을 다스리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한번 애써보세요. 여러분 잔머리 굴려봐요. 하나님의 지혜는 떠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도망가요. 자, 7장 23절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아주 지혜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여 언제나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언제나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혜롭게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독일장이 나는 진이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지혜롭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여기서 솔로몬은 또 하나의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의 말 다 안 듣는데요. 남이 내한테 하는 말을 다 들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 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 험담을 하고 이런 평판을 하고 그런데 그걸 다 들으면 여러분 막 심장 터져요. 그것 때문에 예민해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는 욕도 먹어야 돼요. 지도자는 공자님이 그러셨잖아요.
거울 수령의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을 수는 없다. 예?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소리도 듣는 것이고 좋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는 것이 그러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일찍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자신을 봐도 참 감사한 게요, 원래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중간에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는 척, 잘난 척, 뽑는 척. 그런데 아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나고 착하고 의롭고 이건 완전히 걸리더라고요. 이대로 갔으면 저는 걸리 목사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셔가지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걸레는 그냥 걸레가 아니라 똥걸레다, 똥걸레.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지저스 프레이어. 초대교회 때 로드스 프레이어. 여러분, 주기도문과 쌍벽을 이루는 지저스 프레이어가 있었는데 그 기도문이 뭐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잔머리를 별로 굴리지 않습니다. 별로 통밥 그런 거 잘 안 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라고 할까요? 그 낌새,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어떤 영감, 그러지 막 잔머리 굴려갖고 남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금방 불어납니다. 금방 불어나요. 오히려 잔머리 굴린 사람이 자기 교회 자기가 먼저 넘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겸손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주 펀뜩이는 영감을 주십니다. 헐버트 선지자가 그냥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인류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여러분, 조선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분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고, 이런 그 피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위하여 헌신했던 이런 헐버트 선교사님 같은 분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을 했다가 이 말씀을 했다가 막 헷갈려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차에서 성경을 쫙 보고 쫙 읽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안경을 쓰여주세요. 그리고 기록자의 의도와 문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어떻게 원포인트로 이렇게 말씀이 쫙 정리가 되는 게 여러분 보여요. 그래서 꿰어요. 구슬이 세 마리라도 여러분 그냥 두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구슬이 세 마리라도 꿰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개를 치고 원포인트로 스토리를 딱 만들어내는 이런 은혜와 능력과 기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정말 거기에다가 여러분, 한동안 얼마나 저를 비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여러분, 듣지 말아요. 그럼 모르게 듣습니까? 아니요, 목사님께서 기도하려고 듣는다고. 여러분, 그 들어봤자 조회수만 높여주고 그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고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더러운 곳에 두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곳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고. 그러므로 너희 눈이 성하면 너희 온몸도 성할 것이요, 너희 눈이 병들면 몸도 어둡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0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그래서 지혜자의 머릿속에는 항상 무슨 마음이 들어있냐? 거룩한 마음이요. 머릿속에 거룩한 홀리 이미지네이션이요. 막, 아이고, 여러분, 우리 눈이 막 그냥 병들어 있으면 세속적이고 그냥 자극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그 시궁창 위를 막 다녀요. 여러분, 옛날 저 명절 치르고 나면
구정물통이 막 동태 대가리와 동태 눈가리 막 그냥 있잖아요. 부지깽이로 막 짖으면 막 이게 와가지고 나를 째려봐요. 나를 왜 쳐다 죽였냐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홀리 이미지네이션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인간애가 있고 우리가 다 여러분 옆 사람을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기 원하니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경고해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거룩하고 성별된 지혜가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악과 거래를 하면은 여러분 죄악과 거래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완전히 저 절망의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는 그의 지위를 한순간에 그 지혜를 잘못 썼는데요. 그게 뭐냐? 수많은 처첩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나름대로는요, 자기가 지혜를 짰어요. 여러 나라의 귀족들의 딸들, 또 여러 나라의 왕들의 딸을 아내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겹사돈 하면 서로 싸울 리가 없어요. 싸울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 근데 저 두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 애굽과 블레셋 아람 할 것 없이 정말로 왕의 딸과 귀족들의 딸을 처첩으로 삼았어요. 근데 아이고 그렇게 사동강렬을 맺게 되면은 전쟁할 일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 아 참 그 여자들이요 전부 가져올 때 이방 그 이방신들 우상들 온갖 미신 잡신을 신상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어느 날 밤 자기 밤에 들어오면은 배야 만세수를 나서서 배야 기분 좋게 해놓고 한 잔 먹여놓고 배야 사실은 이게 이 부적을 가지고 우리는 말로 막 이 신상을 가지고 제가 폐하의 접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 신이 저를 들어주었습니다. 폐하도 이 신을 모시옵소서. 그리야 만사 영통하게 될 것이옵니다. 폐하 참 솔로몬이 여기에 탁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참. 미색에 빠졌지 우상에 빠졌지 세상에 그런 온갖 잡신에게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자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여인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얼마나 요사스럽고 얼마나 매혹적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꺾어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타락을 하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7장 25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악을 한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상대하는 그 순간 자기는 완전히 망쳐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이 얼마나 미쳤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세하게 출중하고 아름다운 여자랄지라도 그 마음이 올무와 같아요. 이 솔로몬 내 마음을 올무처럼 묶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 손이 그물 같아요. 그냥 폐하하고 폐하의 몸을 만지는 순간 그게 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폐하 만세수를 앞서서 폐하 그런 순간 솔로몬의 마음은 그 여자의 뭐요? 그냥 그물망에 딱 잡혀버리고 말. 아 참. 그래서 이런 여자는요 사망보다 더 쓰대요. 사망보다 더 쓰대요. 에, 사망보다 더 쓰대요. 자기가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한동안 미색을 탐하고 그녀들이 보내주는 이방 신상과 신앙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젊음을 탕진하고 망조해 망조를 경험했던 걸 자기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므로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최고의 지혜를 받았지만 그 지혜로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그 지혜를 쓰는 순간 솔로몬의 지혜는 완전히 꽝되고 말았어.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위대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나같이 비난하고 멍청한 짓을 한 사람이 어디가 있단 말인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악과 상대하는 순간 그는 죄인이고 그는 사특한 여인에게 붙잡힐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2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솔로몬이 여러분 그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이 사슬에 매여버리고 손은 포승불이 묶여가지고 그는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 여자의 이방신상의 종교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예, 지혜를 갖고 있더라도 어느 한순간 악과 교접을 하고 악과 접촉을 하는 순간 우리의 지혜는 녹을 쓸 수밖에 녹이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참 남자들 가운데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한 1,000명에 한 명꼴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 가운데는 1,000명에 한 명도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거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자 이제 먼저 성경부터 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다 어떤 여자들이 다 미루는 여자들이거든. 지금 1,000명의 여자들이 다 바보 같은 여자들이요. 우상 섬기자고 응? 잡신 섬기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이 옛날 여성 비하를 했단 말이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다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자기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는 자기 주변에 있는 여자들로 인하여 이가 갈린 거예요. 네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약간의 자신의 감정이 개입이 했다고 해도 여러분 마마 나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아, 우리 담지 장로님이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에. 그 콘서트 할 때는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쪽만 이쁘다고 여자냐? 여쪽이 좋아야 여자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정말 솔로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했던 여자는 한 여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자문서에서
결혼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합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더 낫대요. 자, 잠언 21장 9절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 빠른 턱 한 조각만 있고도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육산 고기가 가득하고도 싸우면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자, 잠언 17장 1절이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어내셨지만 왜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느냐는 말이요. 그런 것처럼 앨런 소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적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적사기.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요즘 현대학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모호한 말을 가지고 현대인들을 지적으로 사기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언어를 유의하듯이 나열함으로써 학문을 신비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는 학자들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비판을 하는데요. 용기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든다면 이 현대학자들은 이론만 중시하지 관찰과 실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억지 춘향의식으로 막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기 이론을. 인식론적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던 등이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뭐 프랑스의 학자들이 쭉 나오는데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드릴 수도 없고요. 이걸 가리켜서 그는 뭐라고 하냐, 세속적 신비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학문은 이렇게 지적 유의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지적 사기가 없습니다. 유의를 하라고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라. 너희들은 이웃끼리 사랑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의를 성소해라. 우리가 경천내연을 해라.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게 이렇게 주는 거지 지적 사기나 유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지혜도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있고 아래로부터 나온 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위로부터 나온 지혜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땅의 죄악과 그리고 주변의 죄악과 손을 잡는 그 순간 우리의 그 놀라운 지혜도 녹이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애와 인류애를 갖는 이런 그 이웃사랑, 이게 여러분 참된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정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 그런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이 주신 대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이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